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기자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이렇게 진행해 드릴 건데요.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셔야 제 라이브 방송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아침 7시 30분부터 진행을 해 드리기 때문에, 네, 저희 주식대가의 좋은 종목과 그리고 선별된 종목들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 미국 시장부터 해서 좀 보면서 매매 대응을 좀 잡아갈 건데, 일단 오랜만에 장중 안정감이 조금은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과상화폐들도 최근 급락을 좀 뒤로 하고 저점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성장주들의 대부분 저점을 추가로 좀더 이제 낮추지 않고 바닥을 좀 다져가는, 네,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좀 명확한 사업에 대한 가시성이 있는 것들, 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가시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은 오히려 반등을 급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 주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뭐 종목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좀할 거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시면, 우리가 박스권 하단에서, 물론 이 구간에서 2940포인트에서 여기서 잡아서 머리 꼭대기에서 여기서 세일을 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실천하기까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자, 어떤 부분이 그러냐, 이런 거죠. 뭐냐면, 저희가 이때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 구간에, 그러니까 자, 여기만 잘라놓고 볼게요. 자, 여기만 잘라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 우리가 이 구간이 지금 현재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 시그널을 과연 줄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같은 시장에 우리는 매수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5거래일 연속 음봉이었는데, 5거래일 연속 음봉이었는데, 과연 이 구간에서 우리는 바이를 외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겠지만, 자, 박스권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박스권에 대한 저점과 고점, 그래서 이 저점과 그 다음에 고점,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바닥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머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의 반복되는 연속적인 선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결과치를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에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저점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 저점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냐? 지금의 포트는? 자, 지금의 포트에 대한 관점으로 이 시장에 대한 지수를 본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평균치에 대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를 시키는 전략이거든요. 네.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를 시킨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경험이라는 걸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경험이라는 걸 많이 해봤죠. 그리고 우리가 자, 보시면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승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대한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죠? 수익률은 업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업이 되지 않고 있죠. 왜 업이 되지 않고 있냐? 자, 매매에 대한 관점을 잘못 잡으셔서 그래요. 네. 자, 특정한 우리 23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자, 특정 종목들,
특정 종목들을 뭐 한두 개, 한 개에서 뭐 두 개 정도, 두개 정도. 이걸 잡아가지고 컨택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물론 수익이라는 게 시장과는 무관하게, 시장과는 무관하게, 네, 나겠죠. 수익이라는 게 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시장과는 무관하지 않는 종목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기대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편승해서 종목에 대한 하락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평균치 때문에 종목에 대한 상승을 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냐?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자,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1월 달 것, 1월 달에는 어차피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의 시장을 보죠. 그러면 자, 3월 말부터예요. 4월까지 이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5월 달 이렇게 흔들렸고, 지금 5월 갔다 왔다 하면서 지금 계속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과 하락이 과연 저점과 상승, 머리는 어디냐, 이게 중요하실 것 같은데, 저점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 네, 저점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 저점에서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 이 구간이 바닥일 것이냐, 이 구간이 바닥일 것이냐,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다 다르지 않아요. 종목별로 다 다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목에 대한 평균치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평균치를 맞춰간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뭐 디커플링이라던가 뭐 이런 가상화폐가 이제 하락을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언제이든 간에 올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를 대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매매를 하는 관점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현금화를 좀 많이 시켜 드렸을 거예요. 저희 스윙주 포트 같은 경우에 한두개 정도,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 이 구간에는 무조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잘라 볼게요. 저희가 매매한 구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 계셨던 분들은 딜레마라는 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 이 구간을 보시게 되시면, 자, 한두달 코스 정도 되거든요. 두 달. 이두달 동안은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하방에서 머물면서 안 가니까 조바심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죠. 네, 상승에 대한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구간에서도 흔들리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시면, 자, 첫 번째 음봉에서 과연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저희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헤어베스틸이고, 뭐 이렇게. 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냐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자, 이 구간을 버티고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왜 버티고 이겨냈냐?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시황에서 설명드렸던 실적과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왜이 고점에서 첫 번째 음봉이 나오는 이 시점에 여기서 왜 잘랐냐? 5만 원 구간에서 왜 잘랐냐? 자, 이거에 대한 부분이 현저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이러한 큰 양봉이, 이러한 큰 양봉이 실질적으로 여기서에 보다 여기서가 파급력이 더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이죠. 자, 유바이오 로직스가 안 좋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올 한해 정말 좋아요. 올 한해 정말 좋지만 지금은 잘라가야 될 때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 잘라가야 되냐? 자, 시장에 대한 이러한 리스크를 유바이오 로직스라고 안 받을 수가 있을까요? 왜? 시장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종목입니다. 유바이오 로직스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잘라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정기술 역시나 마찬가지죠. 자, 한정기술. 자, 여기, 이 틈에서 보시면 저희가 여기서 잘라서 한 60% 가까이. 한정기술 너무 많은데. 한정기술. 뭐, 20% 뭐부터 해가지고 뭐 60%? 제가 거짓말을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다 60%씩 수익이 나서 처음에, 근데 뭐 중간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기술을 가장 먼저 1순위로 이거는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한정기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도 많이 나셨어요. 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나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한 1억 4천 정도? 1.4억가량 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건 역시나 저희가, 자, 저번 주 금요일에 끊었죠. 예,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현금에 대한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현금 확보. 네. 물론, 시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한정기술에 대한 뭐,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거는 저희가 스윙주를 통해서 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은 누구보다도 저희가 더 빠삭하게 잘 알고 있겠죠. 앞으로의 원전이라던가, 그리고 나서 뭐, 한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저께, 어제 시장에서 안 빠졌던 이유는, 한미회담에 따른 결과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정이라는 것이 오면, 우리는 하단에서 다시 잡아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가 머리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머리는 아니어도 뭐, 어깨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좀 잘랐다가 저희가 45,000원 다시 허리 밑에서 잡아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부분이 디코플레이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바닥이 잡혔을까요? 시장에 대한 바닥이 잡혔나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내일 시장에서 또 다시 반복돼. 이렇게 또 반복이 돼.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부분, 이런 부분에서 대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라는 거를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뭐 지금 막 어떤 것들을 뭐 사야 되고 하는 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미래적인 부분을 관점을 가지고 했을 때 오늘이 저점이라는 확신이, 그러니까 저점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풀 매수가 들어가겠죠. 현금에 뭐 풀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점에 대한 확신이 안 서 있는 상태란 말이죠. 자, 3144포인트예요 자, 근데 시장에 대한 저점은 2900포인트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어찌 됐던 간에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가시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증시에 반영이 될 거라는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 2900포인트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 주식을, 자 보세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이러한 상황이 연속이 되는데, 중간에서 우리가 여기서 셀을 하고 올 캐시를 가졌다 칩시다. 그러면 캐시를 가졌다 치면은, 자, 이 구간을 우리가 과연 끼어들 수 있을까요? 이 구간에? 이 구간에 다시 달려들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뭐 이 구간에 사서 이 구간에 사서 고점에서만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딜레이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주식시장에서의 연속선상이에요. 연속적인 선상이 계속 흘러가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당연히 수익이라는 것들을 창출을 해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여기서 다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구간에 또 풀 매수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을 머리로는 가능해요. 머리로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자, 우리가 매번 매매를 하는 입장이고 매일매일 시장을 본다라는 입장, 시장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 기간이 뭐 캔들로만 본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뭐. 자, 여기가 언제냐? 1월부터 3월 말까지네요. 그러면 두 달이 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두 달이 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을 갑자기 주식의 끈을 아예 다 놓아버린 다음에 현금 보유를 다 했다가 다시 이 구간에서 재진입을 할수 있냐라는 거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는 매매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머리로는 가능하겠죠. 머리로는. 생각과 머리로는 가능을 해요. 와, 내가 조금이라도 수익적인 부분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확정 수익을 챙겨놓고 다시 하방이 오면 다시 사야지. 근데 이 하방이라는 걸알수 있는 지표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고점이라는 걸알수 있는 지표가 없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될 거라는 거는 다들 알아요. 네. 경기 회복이 될 거라는 걸 다들 알아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거다 생각을 하고 그 조정만 기다리기만 해서는 우리가 수익이라는 거를 내 계좌에 늘려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전략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뭐 2차 전지와 뭐 이러한 섹터들을 뭐다 같이 뭐 반도체, IT, 반도체 다 담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개수가 또 너무 많아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 대한 평균치를 먹고 살지만 시장에 대한 평균치를 우리가 계좌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 계좌가 시장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계좌의 수익률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해야 되냐? 계좌의 수익률을 그냥 단순하게 시장이 올라감으로써 느낀다. 그러면 자,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을 ETF를 하는 게 맞아요. ETF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만 자, 저희는 경험치가 누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큰 섹터들이 있는 뭐 자동차, 뭐 IT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우리가 크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뭐 현대차가 많이 오를 수가 있고 기아차가 많이 오를 수가 있고 이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뭐 IT 반도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많이 오를 수가 있지만 삼성전자의 제가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테크윙이라든지 뭐 SFA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올라갈 때는 더 크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틀 안에서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창출을 하지만 그 안에서 먹을 것들은 크게 먹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 계좌에 대한 수익률이 시장이 올라갈 때 이렇게 한 단계 점프라는 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점프. 계좌라는 게.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지금은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다시 방향을 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거죠. 방향을 틀고 있다. 근데 과연 오늘의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과연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될까라는 거는 미지수라는 거예요. 네. 외인들,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외인들이 국내 증시만 또 유독 이렇게 또 매도를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승장은 아니고 상승장에 대한 끝물이라고 볼게요. 끝물. 끝물이면 우리는 여기서 매매에 대한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공격적으로 가져갈 분 있으신가요? 지금 매매에 대한 포지션을?
지금 없으실 거예요. 모두 다 공격적이지 못해요. 왜? 웅크려져 있기 때문이죠. 왜? 시장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고, 고점에서 하방으로 시장이 꺾이면서, 특히나,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1032포인트에서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죠. 대부분의 주식들은 지금 뭐 대형주에 올 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너무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예. 주식이라는 것도 돈을 벌어야 이 펀한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재미가 지금 없으실 거고. 그렇다고 하다 보니 중소형주들이 이렇게까지 코스닥이 올랐어요. 코스닥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구간에서도 이제 재미를 보려고 이 구간에 접근을 했더니 지금 오히려 되려 맞고 있죠. 한 차례 점프를 한게 아니라, 점프를 한, 내 계좌 한자에 점프를 한게 아니라, 준비만 이렇게 하다가, 점프를 하려고 준비만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한 단계 떨어지는 효과를 보였을 겁니다. 네. 내 계좌가 한 단계 손실이 나서 조금은 위화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츠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내 계좌를 차곡차곡 담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분할 매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계좌에 대한 개수를 어느 정도, 개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생겨나는 건데, 자, 계좌에 대한 정리라는 시점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계좌에 대한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현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정말 괜찮은 성장주를 담아 두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 하락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잖아요. 과연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은 어저께 종가에서는 미지수였을 거 아니에요. 네, 알 수가 없었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었으니까. 자, 그런데 미국 증시는 어찌됐든 간 오늘 상승이라는 걸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거에 맞춰서 상승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미 내 포트에는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 부랴부랴 잡으러 쫓아다니면, 잡으러 막 쫓아다녀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예, 이거는 이미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왜? 갭으로 떠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 이미 갭으로 떠있지가 않은 상태에서, 갭으로 뜬 상태에서 여기서 잡아버리면, 당연히 내 계좌는 떨어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자, 지금 구간 현 시점에서는 호불호를 잘 가려서 성장과, 그리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좀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조금은 투자를 해서 담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 이거에 대한 종목들이나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뭐 제가 따로 저희 VIP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대한 뭐 매수 가격, 그다음에 매도 가격, 목표가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손절 가격, 손절도 해야 되니까 손절 가격 이걸 다 나눠서 잡아드립니다. 네,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뭐 아침에 뭐 소개해드리는 각종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네, 섹터들 그 안에서 각자 개별적인 매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이렇게 지금 이벤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부분들 잘안 보실 거예요. 뭐 이렇게 수익이 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예, 뭐 유바 같은 경우에도 또뭐 이렇게 남은 것들도 있으니까, 자, 제가 어제 오후에 저희 매수 시그널 한 종목 드렸을 거예요. 저희 스윙주로 매수 시그널 드렸을 건데,
요거 지체하지 말고 지금 잡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잘 잡아 놓으신다면 네, 충분하실 것 같아서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뭐 수익 중심 분들 한 30%에서 40% 사이 정도 수익률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한 단계 더 점프를 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단계 점프를 이미 했고 30%가 올랐으니까 요 구간이 30% 구간이었죠. 네, 점프는 했고 지금 요 구간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요 시점에 지금 요 정도 와 있다. 네, 우리가 요 정도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잡아 주셔라. 네. 그리고 최근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한 얘기가 나오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강력하게 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던 네, 기대하고 있던 네, 그런 이제 이슈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제가 뭐 삼성전자 누누이 말씀드리죠. 삼성전자를 뭐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매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매매하시지 말기를 예, 바랍니다. 뭐 일단 레포트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뭐 지금 이제 뭐 8만원대도 무너졌고 네, 뭐 9만전자 11만전자 간다. 근데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대란이라는 건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2분기는 그렇게 썩 좋은 성적표는 내지 못할 것도 확실을 해요. 근데 뭐 썩 좋지 못하다라는 게 뭐 성장성이 좋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그간에 이만큼이 상승을 하는 탄력이 받았다라고 하면 2분기는 요 정도 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네, 어차피 삼성전자는 앞으로 가긴 할 거예요. 가긴 할 건데 올 겨울이나 이쯤까지 봐야 킥해야 10% 정도 올 겨울까지 봐야 뭐 이거를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플 같은 거 뭐 HTS 같은 거 하지 안 하셔도 돼요. MTS나 이렇게 매매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네, 그냥 사놓고 겨울에 보세요. 겨울이나 내년 한 2월 정도? 어차피 뉴스에서 떠들 거예요. 내년 2월에.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네.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다만, 내가 재테크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재테크, 뭐, 부동산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가 강남에 집을 사놓고, 강남에 한복판에 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대부분 크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근데 강남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죠. 네, 강남 우성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것들에 하는데 다 지역별로 뭐 성수동도 있고 뭐 여기 뭐 강서, 목동, 강북, 이남, 뭐 하남 뭐 잠실 뭐 서울에서만 하더라도 이만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만 하실 거면 저는 그냥 주식 투자라는 거를 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삼성전자만 하실 거라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의 이 그냥 지수 놀이에 응하는 것 뿐이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해서 내 시간적인 부분을 할애해서 투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라던가 펀드멘탈 이런 거에 투자를 하시려면 삼성전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성장 가능한 유망주들을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미국 시장도 왜 애플이 있고 뭐 페이스북이 있고 네 구글이 있고 아마존이 있고 네, 테슬라가 있고 왜 테슬라에다가 사람들이 미친 듯 투자를 하겠어요? 네, 구글이 올라갈 확률보다 테슬라가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잖아요.
구글이나 애플이 올라갈 이런 확률보다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력이 더 많기 때문에 이래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옥가 지금은 뭐 예상고가까지 안 떴지만 호가 하나 올리려고 해도 막 10억씩 걸려 있어요. 이 10억 뭐한팁 올라가는데 10억 걸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매매를 잘 하실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네. 쉽지 않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종목들로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펀드멘탈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성장주들 그리고 좀 매출이라던가 이런 수익들이 조금은 극대화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분기라는 것들을 거쳐 오면서 그다음에 지금 뭐 1분기가 이제 끝나서 1분기 실적 발표가 했지만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뭐 경기 회복 이런 것들만 봐도 아시잖아요. 아니면 내가 정말 대박이라는 걸 꿈꾼다. 뭐 작년으로 치면 뭐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 이런 것들을 꿈꾼다. 라고 한다라면, 네. 오히려, 대선 관련주 같은 걸 하세요. 대선 이제 3월달이면 한 9개월 남았네요, 9개월. 내년 3월이니까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요런 것들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지, 네. 그러니까, 내가 뭐한 단계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인고의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요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뭐 박셀바이오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박셀바이오로 진짜 대박이 나신 분들이 정말 많죠. 진짜 이때 당시에 박셀바이오는 정말 파격적이었죠. 이분이 지금 계좌 추정 자산을 보시면 88억이에요. 88억. 평가손익이 84억입니다. 네. 매입금액이 4억 1천이에요. 네. 4억 1천인데, 자, 박셀바이오 차트 한번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바로 여기에서 산 거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사서, 그때 제가 이제 저거는 이제 연말 정도, 한 요쯤에서 보여드린 계좌예요, 요쯤에서. 요쯤에서. 보여드린 계좌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파셨는지 안 파셨는지 그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한 방에 대박이 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2만원. 여기 시작할 때한 2만원 정도. 여기서 매집을 해서, 무증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평당가가 만원이 된 건데, 1만원이 된 건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으면 뭐 진짜 100억이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4억 투자로. 네. 주식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내가 대박을 나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요. 네. 삼성전자는 대박이 절대 안 납니다. 많이 먹어야 10%. 진짜 많이 먹어야 20%. 한 10년 들고 있었다. 그럼 100% 나겠어요. 10년. 네. 10년 들고 있었으면 100%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일 때뭐 제가 요때에도 팔으라고 했지만 뭐 계속 왜 이걸 한번 맛보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맛을 봤다라고 하면 네 이거를 헤어져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뭐 제2의 이때 당시에 항상 말씀을 했던 게 박셀바이오를 뭐 신풍제약이라는 표현도 많이 했죠. 여기까지만 본다라고 한다면 네. 신풍제약이 그래도 6,000원짜리가 21만원까지 갔으니까, 네. 그래서 제2의 신풍제약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만 찾아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이런 것들만 찾아다니시는 분도 많은데, 이런 것들만 해서 이 맛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맛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맛들을 볼수 있는 것들은 대선주분들밖에 없습니다. 네. 5년 만에 한번 찾아온다는, 5년 만에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이해가 나오는 것들. 대선주들밖에 없어요. 뭐 인맥주든 정책이든 이미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에이텍TN도 이렇게 올랐고 뭐 서현 뭐 이렇게 올랐고 다 이러잖아요 지금. 네, 요런 것들을 하셔야죠. 네, 요런 것들. 내가 대박을 꿈꾼다 라고 하면 요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인맥 관련 주들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뭐 이거에 따른 정책 수혜주들. 네, 대박이 나실 거면은 이렇게 뭐 저출산 정책 한 단계 점프했죠. 지지부진한 게 가다가 한 단계 점프, 그리고 조정, 그 다음에 박스권. 네, 이게 수순입니다. 이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내가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수익이라는 걸 보실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하게 여기 올라탄다고요. 이거는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좋은 거지, 이걸 쫓아가는 것만으로 올라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올라탄 사람들은 짧게 먹고 빠지기 마련이겠죠.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가방뿐만 아니라 뭐 제로투세븐,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매매 임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또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이런 것들, 어저께 시간의 상승 종목들이거든요. 어저께 시간에 10% 올랐네요. 동국 RNS,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것좀 괜찮네요. 네, 이런 것들도 장 초반에 기대를 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뭐장 초반에 알려드리니까, 저희가 매매를 하는 저희 VIP 분들은 제가 이거를, 아, 이런 종목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따로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 다 잡아드릴 테니까요. 네. 근데 뭐 VIP가 아니신 분들은, 네,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리면 이런 것들은 혼자서 잘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들 뭐 많이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뭐 시멘트 관련주들, 성신여 뭐 아직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시멘트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뭐 단가 인상에 따른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좀 무거워요. 무겁고 어저께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잡아드린 구간이죠. 자, 12,000원에서 13,000. 이때가 매수 시그널이고요. 그다음에 15,000원이 되면 여기는 1차 차익 실현. 네, 어저께 차익 실현 구간이었어요. 이렇게 딱 차익 실현 구간, 고점 15,000원 딱 찍었죠. 네, 요게 차익 실현 구간이거든요. 두산중공업은 가기는 갈 겁니다. 뭐 3만원이든 2만원 후반이든 가긴 갈 거예요. 다만 시간이라는 게 얘는 좀 많이 필요하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얘는 시간이라는 게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예,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도체 공급 대란이 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미 대란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뭐 대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저희 주식대가의 VIP 서비스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 저희가 이벤트 해드려서 두 달에 50만 원인데 증권사 제휴사 설정만 해주시면은, 제휴사 설정 같이 해주시면은 총 4달 동안 가능하세요. 4달 동안 가능하시니까 오셔가지고 종목 선별된 VIP에 선별된 종목들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시면은 12만 5천원에 한 달에 12만 5천원에 이용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한두 종목 매매만 잘못하셔도 한 30에서 50만원씩은 그냥 바로바로 깨지실 거예요. 어제 같은 시장, 뭐 많이 손실 보신 분들은 뭐 1000만원대 이상 손실이 나셨을 텐데, 네, 요런 것들, 네, 잘 체크하셔가지고, 저희 하단에 보시면은 휴대전화번호 있어요. 그쪽으로 성함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